President Trump and Kim Jong-un standing side by side.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한 화제 인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철통보안 속 온갖 추측들이 난무한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반전식탁을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김정중이야. 세계적인 햄버거 가게 맥도널 땡 평양 1호점이 임박됐습니다. 그 중심엔 누구보다 햄버거를 좋아하는 김 위원장의 입맛이 한몫했는데요. 맥도널 땡뿐만 아니라 치즈 덕후로도 유명한 김 위원장. 소문에 의하면 수천만 원대의 치즈 수입도 모자라 북한 내 치즈 생산을 위해 프랑스에 기술자 유학을 보내려고 했지만 학교 측으로부터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김 위원장의 럭셔리 라이프. 이 시간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인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 씨를 어렵게 모셔봤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후지모토 겐지 데스. 깜짝이야. 어디 자전거 타고 왔니, 저기? 똑같아, 근데. 대박이다. 되게 비슷해. 와타시와 어렸을 때부터 쭉 지켜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가 15살 때부터 한 잔씩 술을 먹었습니다. 김부자 모두 초밥을 초다이스키 했는데도 기름기 졸졸 나는 열빙어 아리노 날치알 초밥이노 이지방 다이스키 무지하게 때려먹었다 됐어. 자, 게다가 김정은 위원장은 마시는 물도 평범하지 않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가장 좋은 수지를 자랑하는 남포시 검산리의 샘물만 마신다고 하는데요. 전용 식수 전담팀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밖에도 수많은 산해진미 보양식 중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즐겨 찾는다는 또 하나의 보양식. 자, 준비해 주시죠. 이쪽에 먹어봐요. 갈비찜 아니에요? 갈비처럼 찜닭 아니에요? 찜닭처럼 생겼어요. 뭐야 이거? 이거 뭐 도관이야? 그래, 여기서 보면 도관이나 무슨 약간 갈비찜이나 그러니까. 되게 물렁물렁하다. 오? 여기 도관인데 이거 지금 내가 씹고 있는 건? 이 수지 쪽에 가깝죠, 그죠? 수지 쪽의 식감이. 어쨌든 뭔가 이렇게 아무나 접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나긴 나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식탁에 오르는 이것의 발로 만든 보양식. 정답은 바로 타조발이었습니다. 타조발입니다. 타조발. 네, 손수 젓가락을 다시 드시네요. 야, 이거 언제 또 뭐가 먹었어. 타조발은 정말 생각지도 못하셨겠죠. 게레티. 네. 생각지도 못하셨겠죠. 올 여름 잘 나겠구만, 기래. 네. 아프리카에서 타조를 수입을 해서 중국에서 양식 방법을 배워와서 최신식 시스템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타조고기 먹을 수 있는 데가 있나요? 불고기처럼 해먹을 수도 있고 탕수육처럼 내기도 하고 샤브샤브로도 먹고 육회로도 먹는데요. 육회로? 네, 국내에서 못 먹어봤는데 그렇게 다양하게 코스처럼 즐기는 그런 집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아주 신기한 걸 먹어봤네.